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탈모는 과거 중년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였지만 최근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영양불균형 등으로 연령이나 성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두피가 예민해지고 두피 내 수분과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 머리카락이 뚝뚝 빠질 수 있습니다.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만 23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대 환자는 5년 사이 1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된 탈모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풍성했던 모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모발과 두피에 영양소를 공급하여 풍성한 머리숱과 굵은 모발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음식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미. 우리가 주로 먹는 백미 대신 현미를 먹으면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인해 발생된 호르몬의 불균형을 막아 탈모를 예방해줍니다. 현미에는 섬유질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유전성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인 모낭 효소의 분비를 줄여주며 발모를 촉진하는 아연과 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어 흰머리가 나오는데 현미에 풍부한 트립토판과 타이로신 성분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관여해 검은 머리가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혈당 지수가 낮아 체중 감량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검은콩. 탈모 예방에 좋다고 소문난 블랙푸드 중 하나인 검은콩은 다량의 안토시아닌과 단백질,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정체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두피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영양 공급을 도와 모발이 검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콩에 비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10배 이상 들어있고, 모발 주요 구성 성분인 시스테인이 풍부해 모발을 굵게 만들고 빠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검은 콩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먹어도 좋으며 삶거나 쪄서 간식 대용으로 허기질 때마다 섭취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호두.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긴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1, 이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알파니놀레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에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하루 한점 정도씩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가 탈모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바로 비타민 H라 불리는 비오틴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모발의 이완화 결합을 촉진시켜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려대 연구팀은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모발이 얇아지고 탈모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계란 노른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등도 풍부해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1일 3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바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맥주 효모. 맥주 주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맥주 효모가 최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맥주 유래 효모의 탈모 개선 효과 실험을 진행했더니 실험자 모두 두피 상태가 탈모성 두피에서 정상 두피로 개선되었으며 모발 굵기도 평균 9 마이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맥주 효모에는 다량의 단백질과 모발 성장에 기여하는 비오틴,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모발이 풍성하게 나오도록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맥주 효모 환이나 가루를 구입해 섭취해도 좋으며 맥주 효모 가루에 올리브오일과 꿀을 10대 1대 1 비율로 섞어 헤어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뚝뚝 끊기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후 머리를 감을 때 샴푸의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마사지해주고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그런 다음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차가운 바람으로 충분히 두피와 모발을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소개한 음식 5가지를 섭취하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어 탈모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탈모는 조기 치료만 해도 80~90%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